국토교통부의 새 수장이 된 노영욱 장관이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공공과 민간 개발의 상호 보완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주택 공급 기관장들과 만났습니다.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이사 대책의 성공적 추진. 노 장관은 후보지 발굴 등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에도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의지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목할 점은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정부는 민간 사업도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있어 민간 추진 방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단, 민간 재건축은 투기 수요 유입 등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를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달 서울 강남 등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은 들썩이는 상황.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판 속에 정부가 공공과 민간 개발의 보완으로 향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